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입니다. 일요일 되겠습니다. 개사일입니다. 검은 뱀이 나타났네요. 오늘도 동해안에 태양은 번쩍 타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전어 수치가 많이 올라옵니다. 여기는 지금 예 아주 낚시꾼들의 언제 행제수입니다. 지금 어장이 벌벌 끓어서 저 태양처럼 지금 예 완전히 그죠 많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맹당자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새벽부터 자리 차지하려고 난리입니다. 저렇게 해돋이도 보면서 또 바로 고기 잡아서 회 해먹고 예, 술 한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서 예, 낚시터로서는 맹당 여기는 송도축항입니다. 포항의 예, 송도핵장 옆에 송도축항에서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쥐띠는 행제수가 있네요. 복근 한 줄 사보시고 만사 행통입니다. 소띠도 오늘 좋습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 건강도 사업도 금전도 연애도 예, 모든 일이 원활합니다. 매매수도 좋네. 이사도 좋습니다. 수술하셔도 됩니다. 여행을 가셔도 됩니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범지도 오늘 좋습니다. 그죠? 멋진 하루가 되겠습니다. 여행, 그죠? 운수업, 자영업, 금전은 좋습니다. 해외여행 가셔도 되고, 수술하셔도 되고요. 나갔던 이민 들어오고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만사형통입니다. 오늘 토끼띠도 좋습니다. 투자운도 좋네요. 금전운도 좋습니다. 제조업도 좋고, 건강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만남도 좋은 하루가 돼서 좋은 연애가 예상이 됩니다. 용띠도 오늘 좋습니다. 악기 열리는 운이고요. 문서운이 들어서 이사도 좋습니다. 사업운도 좋고요.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멋진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자, 뱀띠가 뱀날을 맞으면서 다가온 사람도 있고 그 새로운 사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친하려고 하는 사람 동거래 주식펀드 코인은 연결하지 마시고 보십시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머지 운, 또 건강운이나 연애운 이런 거는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말띠도 오늘 좋습니다. 청춘남녀를 만날 수 있고 말벗을 만날 수 있는 그 일이 나타나는 운입니다. 이제 그 여자는 좋은 남자가 생기고 남자는 좋은 여자분이 생기는 멋진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자, 약기도 좋네요. 오늘 사업운도 좋습니다. 매매수도 좋고요. 건강수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횡재수도 있으니까 복근 한 줄 사보시고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이런 날은 양띠분들은 저 맨발 운동하시면 잘 되시겠죠. 그죠? 특히 허리 협착증, 그죠? 특히 뭡니까? 이런 분들이 특히 뱀띠, 말띠 이런 분들이 주로 그런 병이 좀 많고요. 양띠분들도 마찬가지 감정 기복이 좀 심하죠.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발가락 지압이 되면 우리 발바닥에는 심장에서 가장 멀지만 수많은 지압점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몸무게만큼 눌려주니까 엄청난 지압이 돼, 발지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발지압 받으러 가면 비싸죠. 근데 이 양말만 벗으면 자기 몸무게만큼 지압이 되니까 엄청나게 운동이 지압 운동이 돼서 예, 우울증, 화합병, 공황장애 이런 것이 호전이 됩니다. 비염 이런 것도 좋아지겠죠. 눈도 맑아지겠죠. 탈모에도 좋습니다. 비만도 좋겠죠. 살이 푹푹 빠집니다. 해보십시오. 자, 원숭이 띠도 오늘 악기를 열리는 운입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는데요. 만사 형통입니다. 복권 한 줄 사보시고 오늘 기인이 나타나고요. 나갔던 힘이 들어오고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횡재수가 있습니다. 닭띠도 오늘 좋습니다. 건강운도 좋고요. 사업운도 좋고 매매수도 좋습니다. 수술하셔도 되고요. 저기 해외여행 크루즈 여행 차박을 가셔도 무방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가 되겠네요. 자, 개띠는 오늘 원진살이죠. 그죠? 개가 지시면 뱀 심장이 오그라든데 서로 꼴보기 싫다 해서 그죠? 오늘 뱀띠는 개띠를 만나지 마시고 개띠는 뱀띠를 만나지 마시고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고요. 데이트는 내일로 미루시고 나머지 오늘 모든 다른 일은 원활하게 풀리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멋진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그죠? 오늘 원숭이띠, 닭띠, 개띠는 그죠? 특별히 다가오는 사람만 좀 조심하시고 보시빙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특히 원진살 들을 때는 꼭 보시빙 조심하십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극성입니다. 자꾸 이제는 기술이 발달돼서 어떻게 하면 속일까 싶어서 깜빡하면 속겠더라고요. 어제 아래 팔공생도 속을 뻔했습니다. 지원책이 나왔다 하면서 그죠? 뭐 도와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전화로 다가오는 겁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돼지띠도 오늘 저기 역마살이 들어오죠. 해외여행이나 차박이나 그죠? 저 크루즈에 멀리 떠나서 등산 이런 거 그죠? 요즘 많이 가죠? 이럴 때 갈 수 있습니다. 등산 가서도 계곡까지 쉴 때라도 맨발로 이렇게 물을 당겨 놓으시면 피로가 확 풀리실 겁니다. 그죠? 참고하
마시고요. 늘 기왕이 뭐 좋다 하는 거는 뭐 해보시고 안 좋다 하는 건 굳이 안 하는 게 좋겠죠. 안 좋다 하는 건 굳이 해서 그죠. 뭐 그렇게 해서 뭐 팔자고칠 일 있습니까? 그것도 나이 먹어서는 너무 남 좋다는 것 자기가 간다고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약쟁이를 가든 다단계를 가든 그죠. 니 좋으면 니가 혼자 가지 꼭 어떤 사람은 같이 하자 그래요. 그래서 피해가 많이 옵니다. 그죠. 자, 오늘 또 멋진 일요일 되시고 행복한 일요일 되시고 저 태양처럼 번쩍 떠오르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팔풍선입니다.